일단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로 보내주신 이민아이, 남한으로 보내준 이민아이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은혜 받으시러 은혜 목마르신 분들만 다 오신 거 맞죠? 네, 눈에서 이제 은혜의 그릇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오기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아이들이 오늘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청신교회에서 왜 간증을 하게 하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간증과 스토리 속에 또 찬양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 나라 아닙니까? 140년 전에 평양 부흥으로부터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 남한에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간 북한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쭉 주님 떠나가지고 독재자의 밥이 됐던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진리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자는 척하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혁명적으로 한복까지 입고 준비해서 떨쳐나섰습니다. 이민아이들 나오시라요. 가열차게 준비하시라요. 네, 저희 한복은 네. 오, 예쁘죠? 네, 요 한복 디자인은요 이 이민아이가 했습니다. 제가 예, 한복 모양을 보면요, 요거 북한 한복입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안 입는데요. 북한은 지금도 요렇게 그 김정은 악단 애들이 이제 당을 노래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입는 한복인데요. 제가 무궁화를 너무 좋아. 아, 요거 좀 꼽아주시라요. 예, 꼽아주시. 예, 자, 그래서 한복 디자인은 북한 거고 국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이렇게 수놓아서 저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예쁘죠? 네, 북한에서 이렇게 무궁화 한복 입었다가는 총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유가 없잖아요. 목자를 떠나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짐승같이 코에 낀 것처럼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에서도 오늘을 주일을 맡고 있는데요. 주일날에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하지 못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구원받아야 될 2,400만의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북한 곡을 찬양 개사를 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되는 날에 북한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인데 요거 이제 연주하면서 오프닝 시작할 텐데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너도나도 분유수 참해가요. 제가 보는 것도 너무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보는 게 막 아깝습니다. 저는 우리 단원들 보는데 뿌리 뚝뚝 떨어져요. 너무너무 예뻐서. 예쁘죠? 보니까 이게 얼굴 예쁜 애미나 아이들만 골라서 탈북한 것 같아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이게 탈북은 진흥순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탈북은 뭐라고요? 예, 사자성어. 예. 제가 만들은 겁니다. 탈북은 지능순이다. 어떤 것이 지능이냐면요, 예수님 아는 게 사실 지능인데 그거 갑자기 얘기하면 정말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고 보이는 김부자를 믿고 인간이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신출귀몰하면서 가랑이 풀 타고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든다는 그 김일성이를 믿다가 예수 믿은 에미나입니다. 자다가 저를 깨워서 너 태어나서 잘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탈북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다 깨서 탁 물어보면 잘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은 거 제일 잘했습니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탈북을 해야 됩니다. 탈북을 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아직 지옥에서 탈북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해도 지옥에서 탈북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지옥을 사는 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답니다. 자살한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올해도 10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200만, 300만 명이 굶어죽는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탈북 7년 했습니다.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 탈북을 하면서 북한의 교도소에서 수년간 생활하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의 몸에서 구데기가 나오는 걸 구워도 먹었고요. 뱀도 잡아먹었고 쥐도 잡아먹으면서 여자라가 아니라도 인간으로 봤을 때는 살 수 없는 확률에서 살아온 애미나입니다. 그 시간을 제가 거치면서 살면서 뭘 느꼈냐면요, 밥만 있으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뱀도 잡아먹으면 고기가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구나. 밥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죽기를 포기하고 살기를 선택한 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대한민국이 와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 좋은 감사한 땅에 와서 감사를 누릴 줄 모르고 이 좋은 거 아무리 줘도 여러분 누릴 줄 모르면 지옥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살아서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초대했을 거예요. 같이 가자.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교회 가면 이빨이 강성되게끔 북한 에미나이가 이제 재밌게 해준 거다. 이러면서 꼬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꼬심 당하신 분들, 인생 당하신 분들, 꼬심 당하신 분들은 인생 잘 사신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요, 아무나 이 귀한 복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를 때 많이 기도하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거 하시고 가셔도 오늘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이것만 오늘 가셔도 엄청 이득인 겁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좀 가자. 저도요, 회심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것 같아. 저는요, 너무 인간이 괘씸하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도가 안 땡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라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냐면 아들을 죽일 만큼. 제가 그 얘기를 요 며칠 전에 신랑이랑 그 얘기했어요. 여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을 알 거야?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를 거야. 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를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구제불능인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까? 그걸 모르는 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무래도 제가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닐 예정입니다. 예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북한을 보고도 하나님 없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한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인천광역시가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사람도 가만 앉아 있었나요?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북한 사람 어떻게 노력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다리를 뜯겨가면서 새벽 6시에 심장이 얼어붙는 논밭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지금 그렇게 하나요? 뭐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내기를 했고요. 산에 벽뿌리, 나무뿌리를 캐면서 아이들이 산 꼭대기까지 물 한 바퀴수를 들고 올라가서 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만 하면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애타게 일을 하고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며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적은 일당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한국 돈으로 500원도 못 받는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 굶어 죽지 않으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자기들이 뭐 그렇게 잘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 분들 잘하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북한 사람들을 더 살기 위해 애썼다는 것. 북한에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는 마음조차 없어도 우리의 주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주님이 북한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무너뜨리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우상, 하나님 없어, 내가 자신이야, 내가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한반도의 북한을 반으로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고 70년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고 지옥으로 그냥 막 뛰어내려가는 사람들을 잡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에미나이들을 곱게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셔도 되는데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주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중국 땅에 대한민국의 한옥값보다 안 되는 가격에 팔려가게 하며 제가 당한 거예요. 팔려갔다가 교도소로 들어가서 사람의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구워먹고 그 끔찍한 것을 겪게 하셨고
그 결론은 예수를 떠나서 이렇게 살고 삶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삶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에미나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오늘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왔지만 복은 사람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도 않고 갔다가 눈으로 몸으로 감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에미나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오늘 하루 또 굳건해지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는요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제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목사님은 어제 제가 그 배추 120포기 김장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국정원 출신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구독자가 한 33만 한 몇천 명 좀 있어 한 40만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유튜브 속에서 일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저희 찬양 단원들 지금 5명인데 원래 6명인데 한 에미나이가 오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에미나이가 왜 주일에 결혼하나 그랬더니 예, 주일날이 축복받는 날이라 주일에 한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주일에 그래 그 에미나이 다시 우리가 오늘 가열차게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간증을 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이 남한 에미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 헤세드 찬양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1번, 하얀색이 2번, 보라색이 3번, 4번, 5번 중에서 남한 에미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 2, 3, 4, 5번입니다. 2번, 저 하얀 헤세드 연맨 에미나이 2번, 보라색 3번, 혹시 2번, 5번, 그러니까 보라색이다. 나 보라색이다. 손 들어.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왜 보라색입니까? 남한 에미나이라는. 왜 보고 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라색이라 하셨습니다. 왠지 한번 혹시 뭐 하나님께서 보라색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정답입니다. 정답 박수. 얼굴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한국에서 은혜 받고 태어난 에미나이가 벌써 여기 자유가 묻어났다는 소리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진짜 남조선 에미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악단에 이때까지는 항상 우리 탈북민들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같이 통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 말고 같이 하자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야 남조선 괴뢰가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단디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남조선 괴뢰가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 이제 좀 구색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명 중에 3명이 간증을 하고 중간중간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 이제 받들어 모실 건데 오늘은 그냥 축제다 이렇게 여러분 축제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탈북을 3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은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벼 뿌리 없으면 벼가 어떻게 우리 입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찬양단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어디다가 심으셨냐면 북에다 심으셨습니다. 제가 세 번째 탈북했는데 방송에선 제가 혼자 온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방송에 나가면 안 될 분과 함께 탈북을 해서 그분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교회 우리끼리 우리가 예,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에 안 나간 거 들어야죠. 예, 그래서 저와 같이 손을 잡고 마지막 탈북을 함께 하신 분이 오늘 이 찬양단에 와 있는데 사실 이 찬양단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마 기초가 이분을 제가 감옥에서 만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깜빵 동기입니다. 혹시 깜빵 갔다 오신 분 이게 없어요? 아유, 너무 아쉽다. 왜냐면 깜빵 갔다 와야 밖에서 동기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 네, 깜빵 동기예요. 근데 죄인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예, 근데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에미나이를 제가 처음에 탈북을 했을 때 다 탈북을 하면 한 감옥을 4개, 5개를 거쳐서 교도소를 들어가요.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무슨 걸 검증하냐면요. 예수 믿었는지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걸 정치범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가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에 얘들이 엄청 처음에 제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목사 만났냐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이. 신부 만났냐 안 물어보고 스님 만났냐 안 물어봐요. 딱 목사만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얘들이. 저는 그래서 왜 신부 안 물어보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 하여튼 저만 감옥에 갔다 온 게 아니라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보위부에서 딱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신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목사 믿었느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목사를 봤느냐 성경책을 읽었느냐. 이것이 3차 4차로 건증이 보위부를 통해서 돼야 그래야 교도소로 갈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를 가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5년 먹었으면 5년 살아만 나오면 사는데 정치범죄에서 가면 죽습니다. 살아서 사람이 밖에 무기징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 제가 두 번째 감옥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눈이 너무 예뻐요. 저는 이분 이름을 생각하면 눈이 정말 예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 이쁜 애매나 찾지 말고. 저도 눈이 예쁜데 이분은 정말 눈이 예뻤습니다. 제일 처음에 감옥의 문이 철컹철컹 열려서 제가 딱 들어왔는데 어떤 애미나이가 어머 정말 눈이 사슴망골 같은 눈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국률함. 나도 불쌍한데 이 불쌍한 애미나이가 하나 또 들어왔네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받아주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옷을 홀딱 벗기고 검사를 시켜요. 원래. 그래서 미리 온 선배가 나와서 반장 같은 깜빵장 같은 사람이 옷을 벗기고 검사해요. 몸에 뭐가 있는지. 근데 이분이 치욕스럽잖아요. 아무리 여자끼리라도. 원래는 그렇게 검사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하는 척 하더니 옷을 안 벗기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들여보내도 된다고. 그때부터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 감옥에서 한 23일 정도를 있다가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이분과의 만남은 한 일주일 조금 넘을 겁니다. 열흘도 안 되는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각자 자기에 대한 얘기를 다 안 해요. 어느 날 밤인데 갑자기 달빛이 들어오고 북한에 불이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반일전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일제놈의 발굽소리 더욱 요란타 이런 노래예요. 너의 부모 나의 처자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일제놈의 발굽소리 너무 요란타. 이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가 일제놈이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목소리가 한이 절려서 김부자의 발굽소리 더욱 요란타 너의 부모 나의 처자 짓밟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누워서 제가 아코디언 전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예요. 제가. 저는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았고 교도소 가기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신이 나를 이 교도소나 이 감옥에서 살게 한다면 근데 나만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음악하고 싶은 게 노래 너무 잘해서 둘 다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그 감옥에서 이 사람하고 나를 살려준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꼭 음악을 하고 싶다.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 읽으신 것 같아요. 둘 다 살았고 감사하게 어디서 만났냐면요. 길거리에서 탈북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탈북을 준비하고 제가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때 두 번 강제 북송되고 세 번째 탈북하는데 서로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하나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에 인연이 있었는데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사슴 눈망울 같은 애미나이가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깜짝. 저는 이제 일주일 후면 이 땅을 뜨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다 마쳤어요. 두만강 넘어갈 수 있게 튜브 다 준비됐고 다 준비됐는데 이분을 길거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데 언니 하고 부르니까 앞도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 제가 불러서 이분이 턱 봤습니다. 그때 이분의 눈망울에서 또 너 지금 나랑 같이 탈북 안 하면 나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 메시지가. 그래서 이분의 손을 잡고 탈북을 했고 오늘은 이 자리에 와서 그 노래가 바로 제가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랑 꼭 예술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정을 주셨고 가사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술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저와 함께 찬양단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력인 이채원 가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우리 윤소미 단장님이
이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아니죠, 그렇죠? 아, 제가 갑자기 쑥스러워지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제가 우리 윤솔미 당장님하고 감방 동기가 돼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또 함께 예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에도 서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떠난 지도 이제는 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지난다고 하잖아요.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되어 온 것 같고 이렇게 또 요즘은 날씨도 많이 춥고 하니까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납니다. 북한에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마주서 있는 국경연선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중국산을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부모님 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 부러운 곳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1994년도부터 북한의 배급이 끊어지면서 집안의 경제생활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예, 한생을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었는데 북한은 일해도 월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월급을 안 줘도 북한 사람들은 배급만 줘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예, 하지만 94년도부터 배급제가 끊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예, 국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속수무책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저도 역시 직장이 나갑니다. 뭐 대학에 지나갈 생각은 엄두도 이렇게 못 낼 때였습니다. 대학들도 교수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대학 교수들도 굶어 죽던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사회 나와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도 역시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부터는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냥 어떤 그냥 자기의 뭐 이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당가 수령을 위해서 일한 그런 세대였는데 저는 달랐어요. 왜 우리는 일을 해도 월급도 받지 못해야 하지? 저 강 건너 저 중국만 해도 외부 세계는 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안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집안에 할머니까지 와 계시고 해서 집안이 대식소리였는데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뭐 장족 4명이 일해도 장족 4명이 일하면 먹는 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정 4명이 일을 해도 항상 저녁에 밥가마에 들어갈 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나는 내가 좀 이 집안에 이 경제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장사를 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남들이 다 하는 장사도 못해서 왜 직장만 다니고 장사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힘든 시기에 우리 형제들을 굶기지 않고 풀죽이라도 이렇게 먹여서 살려내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사를 할 결심을 하고 장사를 조금 시작했는데 뭐 쉬운 것이 아니었죠. 장사 미천을 좀 구해서 나도 한번 좀 멋있게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미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돌렸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남이 다 간다는 중국에 나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가서 좀 장사 미천을 구해봐야 되겠다. 예, 그때 당시 중국하고 인접한 국경 연선 지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북한 당국 몰래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뭐 쓰나미 현상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젊은 그 남자들이 군에 나갔다가 전역에서 집에 와보게 되면 자기 동창 여자들이 다 없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성들은요, 내가
제 한국에 가서 제 2의 정수영이가 돼서 개선 장군마냥 이렇게 돌아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포부를 안고 또 이렇게 북한을 뜬 사람들도 있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갔다 밀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흐름을 타고 어느 날 어머니 몰래 역시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브로커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찾아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냥 강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별 세상이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오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렇게 귀한 입살과 고기야 열대 과일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좋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예, 중국에 가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 공안이 잡혀서 북송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항상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한 2년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그곳에서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에 갔던 곳이 상해시였습니다. 여러분 상해시 다 아시죠? 네. 상해에 갔던 곳은 그곳이 동북 삼성보다 월급이 한 두 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저도 한국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달 만에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간부가 오더니 북한에서 왔냐 네 하니까 북한 사람을 몰래 일을 시키는 것이 중국 당국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 하시면서 저에게 한 달 일한 돈과 로사를 품품이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뭐 식당에도 들어가서 일하고 이렇게 여러 곳을 찾다가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그때가 12월에 상해에서 제가 그때 있던 데가 12월이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 낯선 타국에서 정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렇게 헤매는 것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살아남기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검색하게 됩니다. 일요일 날에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신사숙녀들 우리 한국 분들 멋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차장도 꽤 높고 좀 뭐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속에 섞여서 제가 난생 처음 교회의 예배당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분들이 뭐 노래를 하고 그때는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서 막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그분들과 다 같이 교회 식당에 내려가서 이 밤에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제가 향한 곳은 교회 2층 복도였습니다. 그래서 2층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성분이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로 붙잡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를 막 붙들고 옆에 방에 막 들어가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밖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그 여성분이 아닌 그 성도분이 아닌 교회 목사님 방에 튀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운명이 아마 180도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 락엽 날리는 그 상해 거리를 헤매는데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타양살이 10여 년에 청춘만 늘고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게 되면 고국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그런 회장님들과 IT 기업이었는데 조선적으로 위장을 또 하고, 예, 그래서 위장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땅에서는. 그래서 있다가 그 좋은 곳에서 그분들하고 있다가 제가 북한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북한에 왜 나가게 되냐면요, 북한에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러분 다 연좌제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또 이렇게 큰 감으로 발탁되는 그런 친척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했죠.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20대 한 27, 28살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외곽현 친각현을 통틀어서 중국에 온 건 나뿐인데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족의 이렇게 하얀 종이장 위에 나로 인해서 검은 목 망울이 튀면 안 된다. 정말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천진했는지 옆에서는 막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발로 북한에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예, 북한에 가서 일주일 만에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 그것이 바로 저처럼 우리 윤설미 단장님처럼 북한을 떠서 중국에 갔다가 잡혀 나온 그런 우리 불쌍한 북한 주민들이 잡혀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마주했던 그 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먹을 밥이 아닌데 아무리 짐승이 배가 고파도 저 음식은 먹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3일 굶은 양반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일 만에 그 새까만 그 옥수수 겨가 섞인 돌이 씹히는 그 밥과 그리고 열무시라지로 끓인 새까만 소금물을 저는 예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요 아침에 날이 밝기 시작하게 되면 뭐 4시든 5시든 그 시간부터 밤에 8시, 9시, 10시 어두울 때까지 하루 12시간, 13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래도 먹을 걱정을 안 하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뽀얗게 나왔던 우리 여성들이 한 일주일만 있으면 20년, 30년이 늙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밥도 그렇게 몇 숟가락밖에 안 됩니다. 그 몇 숟가락밖에 안 되는 그 썩은 밥, 저는 썩은 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밥 덩어리를 밥 먹을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서 몇 분 안 씁니다. 그 시간에 그걸 훌 넘겨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일회용 봉지라 하는 봉지를 10번, 100번 더 씁니다. 씻고 씻고 또 씻어서. 그래서 그 봉지에다 이렇게 훔쳐서 사타구니에다 감춰가지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 교도관한테 붙잡혔습니다. 그 내놔 여성 여기서는 경찰이라고 그러지 경찰이라고 합시다. 여성 경찰이 그것을 내놔니 거기를 그것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철창문이 딱 닫혔죠. 이 여성이 철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밥 덩어리 제발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배고파요. 그 밥 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요만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돼가지고 중국에 그냥 건너갔다가 이렇게 잡혀 나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강제노동에 시달리는데 먹을 곳이 없으니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배추 이렇게 김맬 때 밭에 나갔다가 그 배추를 또 숨겨가지고 들어옵니다.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그 배추를 먹으면 실은 설사를 하거든요. 그 생배추를 먹으면.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주린 위를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배추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너 왜 내 거 훔쳤어? 네가 거지지, 내가 거지야.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이 오가다가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고 울더라고요. 그래,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야. 너도 나도 부모가 없는 고아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어떡하나 이 안에서 살아서 나가야 돼. 이렇게 부둥켜고 울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중국 갔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여성들도 있었는데 그 어린 요만한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도관들이 구두발로 그냥 막 차서 그냥 넘어뜨리고 그리고 한 40대 중반에 이렇게 키가 큰 한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있었는데
인물이 전문이었습니다. 탈북을 세 번을 해서 세 번 지금 강제구속 당했는데 그분은 정말 많이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까 우리 인수미 자매님이 말씀했던 그 중국에 가서 교회에 갔습니다. 조선족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탈북민들한테 뭐 한 인민비 300원, 400원 이 돈으로 한 6만 원, 8만 원씩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좀 드나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가 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것을 숨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드나들었다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더 혹독하게 조사를 받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처벌이 기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둥이 어린 그 아들이 있었어요. 한 8살, 9살 그 어린 막둥이가 있었는데 그 막둥이를 보게 됐다는 그 희망을 해서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겨울날이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톱으로 그 안에 들어온 그 탈북민들이 톱으로 다 이렇게 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동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도관이 모였다고 구령을 줬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 난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겨우 걸어서 대여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그랬다고 그 서 있는 그대로 그 하사관이죠. 하사관이 이 전갱이를 그대로 걷어차서 그분이 그 큰 분이 그냥 동나무처럼 뒤로 나자빠져서 그의 머리가 얼음 강판이 부딪혔습니다. 네. 미칠 있다가 그것을 나갔고 보로모에서는 그분이 죽었다는 그 감방에 이송돼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감옥 안에 누워있을 때 제가 그분한테 그 감기약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언니 꼭 살아남아야 돼 하니까 눈물을 뚝뚝 떨구더라고요. 우리 살게 되면 꼭 만나자 그러던 분이었는데 보로모에 죽었다고 하죠. 저는 누가 그를 죽인 범인인지 저는 거기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맞아 죽고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 탈북민들은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왔다. 우리는 이렇게 떳떳히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그 북한 여성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유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굶어 죽고 내 남편이 굶어 죽고 시어머니가 굶어 죽게 되니까 옥수수 한 배낭 마련하려고 장사길에 떠났다가 두만강 압록강에서 브로커들한테 이렇게 또 속혀가지고 혹은 속힌 척하고 그 강을 넘어서 그리고 중국 땅에 가면 가만둬둡니까? 물건처럼 인신매매 당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되고 심하면 장기매매까지 당하고 일을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맞아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왜 했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왜 했습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자기 백성이 그 고생을 하게 했으면 그 작은 위 하나 채워주지 못해서 그랬으면 그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그들에게 그냥 중국을 그냥 넘어갔다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왜 굶어 죽어도 이 땅에서 굶어 죽어야지 너네가 왜 흩어졌냐 중국에 갔냐 그들한테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짐승과 같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천신만고 끝에 예, 죽을 위기를 예, 세 번 네 번 넘겨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을 마지막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예,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시며 무언의 눈길로 이렇게 따라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다 이렇게 항상 무언의 눈길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그런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제가 길을 나설 때면 동구박까지 바래주셨습니다. 예, 또 딸을 잃을까봐 중국에 갔다가 제가 한번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떠나던 그날 밤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동구박까지 나오셔서 언제 오냐고 하셔가지고 네, 저 3일 있다가 금방 집에 들어올게요. 이렇게 해맑은 거짓말을 하고 예, 다시는 넘지 못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예, 북한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힘든 일이 많잖아요. 예, 금방 부자가 됐고 돈도 그냥 많이 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람으로서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이렇게 막 일자리를 찾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자본주의를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자본주의가 저희한테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이런 발전된 그 사이에 그런 여기저기서는 예, 항상 빚과 유혹으로 또 우리를 현혹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예, 또 그런 것도 또 알게 되었던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힘들지 않았다고 행복하기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북한의 가족들도 많이 그리웠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곁에 이렇게 제가 꼭 하나님의 어서미를 꼭 쥐고 예, 놓지 않은 것이 아마 제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라고 예, 저를 떼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북한에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주체사상 교육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허상 같았고 거짓말 같았죠. 예,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예, 하나님은 예,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 탈북하는 그 위험천만한 탈북의 길에서도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위험천만한 순간들에 눈동자같이 저를 지키셔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들의 찬양 사역과 또 미소 사역을 통한 그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에서 예, 섬김으로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웃사랑을 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항상 따뜻한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 저는 비록 한국에 혼자 왔지만 그 따뜻한 분들이 항상 함께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예, 항상 예, 평안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은 탈북민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거로인들을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탈북민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온 거다. 우리의 지금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십니다. 정말 그 몸이 힘들고 그 불편한 몸을 입고시고, 그래서 야,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제사 공부도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같이 또 북한에 가서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는 그 사역의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쉬는 많은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간증 짧지는 않았죠. 한창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서 대학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성악을 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노래를 마음껏 하는 가수로 살고 있는데 그리운 금강산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앵콜입니까? 네. 북한에서는 앵콜을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더. 예,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한 번 더. 예, 북한에서는 재청. 예. 우리가 예. 재청. 예.
재청을 다른 에미나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지금 감기가 와서 지금 오늘 이거 찬양한다고 세상 공연 3일 동안 노래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찬양이 먼저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 열 곡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 에미나이가 부르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알립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도요 이렇게 언니 이야기를 아까 들으면서 제가 같이 경험했던 건데 갑자기 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니까 그게 과거형이면 좀 덜할 텐데 오늘도 이 순간에 누군가 또 그렇게 맞아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서 예수 몰라갖고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이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너무 울었어요. 여러분 800명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에 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 태어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냥 축복 왕창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태어나면요 그런 생각했어요. 탈북이 너무 힘드니까 7년 동안 탈북하면 그 생각했어요. 나를 눈을 안 보이게 하던 다리를 걷지 못하게 하더라도 신이 허락이 되면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늘에 새를 보는데 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면 잡히고 가면 잡히고 하니까 세 번째 만에 하늘에 새를 보는데 새가 너무 부러워요. 아, 저 새는 국경 없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나처럼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에 새가 부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탈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악단에 정말 배 아프게 탈북한 에미나이가 있어요. 단 한 번에 그것도 3대가 혼자도 힘든데 우리 이 가족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3대가 한 번만에 단숨에 탈북해서 성공한 에미나이 있는데 노하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이별한 동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탈북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착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의 간증 스토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기독교셨거든요. 북한의 지하교회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희 할머니가 바로 지하교회 성도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제 중국에 넘나들면서 이제 장사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머물렀던 그 하숙하던 그 집의 분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은 북한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를 다 집어 넣으셔서 북한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손녀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제 아들, 딸들에게는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탈북하기 5년 전부터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기도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결과 3대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강을 딱 이제 건널 때 저희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얘기를 못 하신 거를 압록강을 딱 건너서 중국 땅에 도착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냐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 한국에 무사히 이제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전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치만 어쨌든 한국에 가는 게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저희 가족 모두를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있단다. 이 산 너머 남쪽에 빛이 있단다. 이 강 너머 남쪽에 십자가가 주를 떠나 들짐승의 모습.
죄송합니다. 이 찬양이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단장님께서 저희의 간증을 들으시고 지어주신 곡이거든요. 네, 이 찬양을 이제 딱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을 흘렸고 저희 할머니께도 들려드렸어요. 그때도 저희 할머니께서 또 우시더라고요. 이강 넘어 남쪽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 가사가 진짜 그 북한을 탈북하며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이 다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았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울어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교회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로 채워놓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에 계속 유혹되고 그게 빠져들게 되고 저도 제 믿음이 가끔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계속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 북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일일이 다 찝으셔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게 아닌 주님께서 뭔가 인도하시는 게로 제 길로 제가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닌 제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제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가족이 모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다 보니까 교회선으로 왔거든요. 돈 일전 한 푼 안 드리고 교회선으로 왔는데 거기서 태국에서 또 예재원 생활을 3개월을 거쳤습니다. 그 3개월을 거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제 TV에 나오시는 그 찬양단 하시는 그분들 서진영 그 인도하신 그거를 많이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자리에 세워주세요. 저도 저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왠지 제가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을 대한민국에 가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을 우리 저희 단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을 만난 건 정말 제 첫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저희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아시는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는 5년 가까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서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의 눈에 맞춰서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생활하는 게 아닌 우리 주님께 온전히 저의 영혼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저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앵콜이시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못 알아듣고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귀하죠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뿜고 다니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밖으로 배어나가게 되고 그러면 지나가고 오가다가 샷땡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예수님 향기에 취해서 뭐라고 안 해도 이 겨울은 문짝 듣고 막 쳐들어올 겁니다. 살고 싶어서 우리 길을 몰라서 죽을 때까지 몰라 죽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잘하셨다고 허덕해주는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기도하길 잘했다고 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맨날 듣는 건데 오늘 또 이상하게 자꾸 터지네요. 맨날 듣는데 아 정말 원래 눈물이 없었어요 제가. 은혜가 맞습니다. 은혜가 너무 예, 너무 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 저희 악단의 마지막 타자 간증자인데요. 또 이분 또 올해 1월 간증을 저희가 해외 1월 한 달 동안 해외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2년 동안 11조 개념으로 다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했는데 아주 이제 미국을 뒤집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저는 간증이 막 다 달랐어요. 사실 그냥 노래 제목만 얘기하고 찬양만 하라 그랬는데 마이크 자꾸 안 내려놓더라고요. 원래 이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이은별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 못하는 친구인데 정말 저는 이 친구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꼈던 게 평상시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간증만 하라 그러면 희한하게 이 혓바닥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하는데요. 이은별 자매님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우리 에세드 찬양당 소개될 때 또 나와서 은혜 끼쳤었습니다. 우리 은별 자매님 나오실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라고 지금 네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 지금 저한테 지금 네 보조 24일 날에는 무조건 올라가서 간증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오긴 왔는데 사실 그동안 한동안은 또 제가 이제 안 했어요.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뭘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또 때려쳤어요. 내가 뭘 준비하지? 항상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뭘 준비하다가 항상 때려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준비하지? 그래서 항상 오면 와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바뀌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근데 사실 오늘 차 타고 운전해 오면서 말하려고 했던 네 생각 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앉아서 갑자기 홀라당 바뀌었어요. 또 이제 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는지 사실 이때까지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 저보다 하나님을 먼저 몇 년 전에 더 아시던 분들도 목사님들도 많고 네 하시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죽도록 미워하고 경멸하고 네 이렇게 희롱하고 이랬던 저한테 왜 이 자리에 세워 주시는지 왜 자꾸 날 세우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굳이 나는 네 성도님들 앞에 서 있을 자격조차 안 되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전 그랬었는데 앉아있다가 또 들었던 생각이 아 그냥 하나님은 너 있는 현지 그냥 현 주소
이 현주소를 또 얘기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솔직히 밥상 기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게 솔직히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마음에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의 멋을 보여주면서 너의 진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너의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거나 좀 그런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부끄럼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현 주소 제 마음 제 지금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그냥 말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제 회개의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 사람 강사 중에 김창호 교수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세상에서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간이 두 인간이 있대요. 북한에 한 명 있고 미국에 한 명 있고.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엮이기 싫어서 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제가 네 싹 다 해쳐 버리겠습니다. 네. 네, 혓바닥이 꼬여서 제가 좀 물을 잠깐 먹으면 할게요. 저는 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네, 아주 선선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영하 한 30에서 35도 정도 이제 네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되게 가부장적이었고 이제 남자 우상화가 되게 했고 또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낳았을 때 아기 금방 낳는 날이 딱 와서 한다는 한마디가 온 얼굴에 입밖에 없는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온 그 미움이 저한테 쏟아져서 저는 크면서 한들 네 주제에 뭘 하냐, 네 주제에 뭘 하냐. 그리고 저는 크면서 이 갔나 세 갔나부터 열두 갔나 소리 다 들으며 살았고 네. 그리고 제 눈이 분명히 까만데 맨날 눈깔이 새노새노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사이가 매우 나빠요. 대신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잘 듣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이제 케어해 주시면서 아빠의 사랑이 깊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커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모 곱하기 100이라 해서 저는 계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어느 순간 한류를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서 권상우 오빠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탈북의 꿈을 조금씩 꾸다가 어떠한 계기로 저희 엄마의 협박에 의해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탈북을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 뒤따라 이제 저희 엄마가 연락이 와서 돈을 제가 그때 제 브로커비가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방 400만 원을 갚았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때 이제 민폐로 무슨 2만인가 어찌고 하는데 일단 그때 제 계산 그때 당시 제 계산으로 한국 돈 700 몇십만 800만 돈이 됐어요. 금방 400만 원을 갚았는데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이제 중국을 두만강 건너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당당하게 내 움베리데 가서 이 돈을 이만큼 받아올게 반띵하자 이렇게 탁구소리 치고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800만 원이 없었어요. 근데 브로커비를 물어보니까 현찰로 딱 160 내면 온대요. 근데 두만강까지 알아서 넘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는 엄마는 데리고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네, 그 돈을 제가 먼저 차라리 160 주면 이렇게 바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는 제가 그 뒤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는데 이렇게 엄마를 먼저 데리고 오고 그 오는 사이에 저는 한국에서 먼저 사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몽골로 오던 도중에 북한
아식기를 이제 서로 좋아해서 우리 한국 가서 서로 의지해 살자 이렇게 갖고 한국 어느 날부터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는 이제 좀 살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저 부산 시청 앞에 그 연재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한 1년 가까이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이제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사실 노래가 좋아서 거기 가서 막 찬양하는 게 좋아서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이제 그 다니던 도중에 엄마가 왔고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서 연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를 브로커 손에 막 이제 넣어서 아빠를 두만강에 건너서 이렇게 탁 오게 됐는데 아빠의 마지막 통화가 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 은별이 얼굴 보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괜찮다 이제 브로커 손에 들어갔으니까 아빠 잘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빠는 또 총 당할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내 시키면 이런 소리 하니 하면서 겁이 나 해서 제가 그때 아하 하고 이제 하지마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온 밤 무릎 꿇고 앉아 새벽까지 이제 그때는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는 몸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엄마는 그렇게 미워하고 엄마는 그랬지만 아빠는 제가 그렇게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빠 목숨 걸고 거짓말로 기도하는 딸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제가 우리 아빠 정말 살아서 정말 제 얼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방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 잡혔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연락 왔는데 아까 우리 여기서 하나 제가 살짝 퀴즈 낼게요. 그 저 뭐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 이빨이 강성되긴 에미나이 누구예요? 역시 목사님이세요. 최고네. 그 이제 아까 우리 요 윤설미 대표님 요 에미나이는 아까 그 감옥에서 5년 형 받고 살아났잖아요. 사람들 죽은 거기서 구데기 나온 거 다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시체도 못 나는 그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함흥여독 수용소라는데 거기를 잡혀 가셨대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기도 받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빠 하루빨리 정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 받겠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간적인 그냥 제 촉이죠.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빠 청살됐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죽을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지옥이고 말 자체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제발 쉽게 청살해달라고. 근데 점집으로 가서 물어봤는데 자꾸 아빠가 살아있고 배고파한대요. 이런 세살창 안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다 까무라치고 그런 시간을 1년여 가까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저는 떠났어요. 이 개사기꾼들아 하나님이 있었으면 내 기도 들었었지 어떻게 내가 차라리 그러면 우리 엄마를 오지 못하게 했고 우리 엄마를 잡아가지 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우리 엄마는 한국에 데려다 놓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는 왜 날 잡아갔나 내가 내 아빠 놓고 거짓말로 기도했을까 봐. 근데 그러면 하나님 있다면 내 기도 들어줬을 거잖냐.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것도 살아나올 수도 없는 손도 대지 못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우리 아빠 데리고 갔지 않냐. 너네는 사기꾼들이야. 너네하고 기독교하고 다단계 다 똑같은 한풀이야. 무슨 개수작 치지 마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내 눈에선 광기가 오리고 레저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뀌었고 저희 집에 전도사님이 몇이 괜찮아요? 이러면서 전화 오셔서 우리 집에 오겠대요. 오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좀 여름이라서 우리 앞뒤문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좀 집에서 유난 떨어요. 별로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엄청 좀 유난 떨면서 베란다에서 청소를 한다고 앞문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별씨 하면 전도사님이 끝내 온 거예요.
저는 빠그쳤어요. 사람 무시 안 하? 아니, 내가 분명히 오지 말래 했는데 너네 기독교는 너네 사람을 무시하니? 내가 분명 오지 말래 했는데 그럼 내 말을 존중하지 않니? 왜 너네 다단계처럼 똑같이 한 명 붙들었다면 이 사람 안 놓치려고 왜 끝까지 하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시고 우리 아빠 잡아갖고 우리 아빠 결국에는 2, 3년 지나서 그 다음 우리 아빠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노후들이 뭐 나한테 다시 뭐 전도를 한다고 또 오지 말라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이러고 그 다음 베란다에 있는 슬리퍼 재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슬리퍼 뒤집어 던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저는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오니까 솔직히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어서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가 아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떠나면서 저는 그다음부터 지옥에서 살았어요. 지옥에서 살면서 정말 저는 밑바닥 인생을 정말 찍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솔직히. 근데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 같이 살던 사람하고 제발 이혼만 해주래 해서 이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임신이 딱 되고 나서 아 왜 이때 임신되지 하고 수술 날짜 다 잡았어요. 뗀다고 수술 날짜 다 잡고 9년 만에 임신됐으니까 수술 날 아기를 지운다고 수술 날짜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네 우리 윤솔미라는 네, 이 대표님을 그때 당시엔 저희 예술단 같은 이제 그때 제가 먼저 왔을 때 요 에미나는 한국에 지금 금방 온 완전 지금 뭐 따끈따끈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완전 새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단체에 가면 입도 이제 말도 잘 안 해서 항상 저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 이 에미나는 그냥 금방 왔는데 한국에 한 5년 있은 에미나 좀 엄청 와 이러면서 별아 친구야 친구야 나와 막 이랬어요. 근데 계속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몇 번 못 보다가 또 이제 갑자기 다른 단체에 이제 가서 단체를 묻는다고 묻더니 갑자기 거기서 부단장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연락도 못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갑자기 애를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생각난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랬어요. 친구야 나 이혼한 거 알지? 했더니 그래서 나 지금 임신됐는데 나 지금 수술 날짜 다 잡았어. 근데 마음이 이상하네 했더니 나는 그때 이 친구가 만약에 기독교 있는 거 알았으면 나 죽었다 깨나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라 아기 주지 말고 아기는 자기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식량 다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아기는 하늘이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나아. 너 아기 지금 후회할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 또 그 말에 홀라당 그냥 이 귀가 나팔나팔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다 취소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연락 안 했어요. 이 타이밍에 박수 받아야 할 타이밍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 낳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또 연락 안 됐어요. 왜냐면 아기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사람 낳고 결혼 두 번, 이혼 두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합쳤어요 또. 그래서 다시 사는데 결국엔 또 이제 이게 아마지가 또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아기 데리고 나갈게. 그냥 제발 이혼만 해줘 해서 저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이란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그냥 집에만 있어. 밤 나 굶겨 안 죽여 했는데 저는 그 굶겨 안 죽여 하는 말에 꽂혔어요. 아 나 굶겨 안 죽이겠구나 했는데 진짜 굶겨 안 죽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 진짜 굶겨 안 죽이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연함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 에미나에도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는 게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좀 감옥 안에서 산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회생활은 모르고 아 그냥 여기서만 벗어나자 해서 애하고 나만 나갈게. 단돈 천원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사회가
인간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작 이혼해서 아기 됐고 제가 그래서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때부터 세상을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그때부터 아이를 돌보면서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정말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계속 사람들한테 뒤통수당하고 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맞지 못해서 시설에 갖다 맡기고 그러면서 또 요 애민 아이를 또 혼자서 내 그때 저 애민한테 왜 전화를 해가지고 내 이 고생 하냐고 억수로 진짜 혼자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이 하늘로 제일 멀리 올라트려면 제일 힘있게 밑바닥을 쳐야 올라트잖아요. 정말 제가 살면서 최악의 밑바닥을 찍을 때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죽겠다고 사실은 애 놓고 이제 약 먹고 자살 시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이혼하고 잠을 이제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수면제 먹다 보니까 엄마 제가 죽으려고 분명 약 다 털어 먹었는데 그 기존에 먹던 약 이게 면역력이 있어갖고 헐 눈 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눈 뜨고 난데 그 갑자기 그때 아이 얼굴을 떠오면서 내가 뭔지 됐지 막 그때 피가를 막 토하면서 그리고는 그날 새벽으로 운전해서 아이한테 막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 몰랐는데 아이도 똑같이 그거를 밤에 안 자고 엄마 이걸 느꼈더라고요. 그때 보시는 이모님이 애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보고 싶다 울더래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안 가겠다 하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속으로 맹세했어요. 나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행위 하지 말고 내 딸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맹세하고 왔는데 맹세 개맹세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제 힘든 밑바닥 진짜 최악을 찍으니까 또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네 혓바닥이 장난 아니죠? 네, 요 애미나인한테 정말 그때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냥 카톡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전화번호 싹 다 바꿔치웠으니까 왜냐면 너무 밑바닥 인생이니까 주변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같이 밥 먹자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 없네? 바꿨네? 하고 전화번호 찍으래요. 그래서 찍었어요. 집이 오래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예전에 이제 친구야 하고 저를 그때 7년 전에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제 되게 통통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제가 한 13kg가 쫙 빠졌을 때예요. 한 달에 11kg 빠지고 그 다음부터 2kg 빠지면서 살이 안 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니까 한 달에 11kg가 빠지려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달에 120만짜리 그 무슨 뭐 쉐이크인가 하는 거 사 먹고 해도 500g도 안 빠지더니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자기 줄 알아 다이어트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날 딱 보더니 집 앞에서 보더니 보자마자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보더니 원래 눈물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계속 울어요. 그냥 갑자기 끌어안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부동경 한참 울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도 저는 그때도 유튜브라는 거 저는 만약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 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뭔지 유튜브 이런 거 안 봐요. TV도 안 봐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 가면 혼자 울고 어쩌고 이러느라고 저는 TV 이런 관심 없어. 이 친구가 유튜브 나왔는지 무슨 저 혓바닥 종합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도 몰라요.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만약에 그 알았다면 그때도 그 자존심에 연락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기독교하고 다단계는 다 똑같은 한웅쿨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래서 저는 안 연락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래서 갔는데 한참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이 친구가 많은 힘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또 원 플러스 원 이제 완전 그 이와 피지컬 장난 아니고 완전 이 좀 과학적으로 생긴 또 남조선 아직 있어요. 엄청 또 그 신랑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에 들어가 원래 이제 네 부부 세트로다가 엄청
저한테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다가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막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너무 고마워하니까 그때 당시 막 친구야 너무 고마워 막 어쩔 바를 모르면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근데 그때 뒤끝에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래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순간에 갑자기 뒷걸이 쎄 나는 거예요. 아 걸려들었다 뭐지? 아, 나 잘못 걸려들었네? 이게 무슨 여기서 뭐 빠져나오려다가 또 다른 또 이게 또 다른 데 빠졌네. 막 진짜 뭐 맞다 나 뭐 엿됐다 막 이랬거든. 뭐 쌩 하는 거예요. 와 뭐 솔직히 저는 갑자기 너무 고마워서 죽을 신용까지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니까 그때부터 순간 쎄 했는데 그때 그걸 표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내색은 못하고 한 2, 3일 우리 단체는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일단 따라와서 어떤 일 하니 봐 해서 2, 3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달라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 저한테 쫓아오고 막 무서부려 막 들이 그냥 계속 오지 말라는데 들이밀던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어쩌나 보자 일단 어떤지 이렇게 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세상 사람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기독교 이렇게 사람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 하나 또 전철 타고 다닐 때 뭐 지옥 천국 뭐 이렇게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막 자꾸마다 토 나오는데 근데 아무튼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뭐지 이렇게 했는데 또 단체에 갔는데 단체에 되게 저는 이제 예전에 되게 이제 아 저 사람들은 연예인이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연예인들은 까칠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근데 엄청 따뜻하게 이제 품어주더라고요. 단체가 그래서 아 여기는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사역으로. 근데 제가 그때 뭐 제 주제에 누가 저도 아직 지금 믿음이 지금 이런데 누가 누구를 사역을 가요? 그래서 솔직히 좀 갈 주제 못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가져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딱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또 너무 예쁘게 봐주셨나. 저는 다른 사람들 이미 다 티켓 비행기 티켓을 예전에 떼서 그 다른 항공을 갔는데 저는 또 거기다 혼자서 대한항공을 또 이렇게 떼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다 저는 막 그 일반 좌석 떼는데 옆에 사람 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냥 이제 혼자 그 1등석 그거 좀 누워왔어요.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집회할 때 저는 제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다니고 해서 저는 아멘이란 말도 잘 외치지만 속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니다가 가테말라에 저희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계속 혹시 부산도 간증을 할 수 있게 작게라도 괜찮아 한번 해볼래 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올라가서 내 이름 석자도 말하면 지 앞이 지금 해서 연주 하나 못하는데 지금 앞이 까매서 뭔 소리 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가테말라 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있다가 하고 싶게 갑자기 나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서 따라다니 이렇게 같이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한 게 믿음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고백했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왔고 다시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살면서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뭐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어이들 생각하다 보면 또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화를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솔직히 그런 나만의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집에서 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집에서 엄청 괴로워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엄청 저희 교회가 좀 가정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가면 일단 첫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면 일주일 동안 잘 지냈었어요. 안녕히 지냈어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난 분명 일주일 동안 잘 못 지냈어요. 막 너무 화나서 괴로워가지고. 근데 네, 거기다 대고 아, 네, 못 지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잘 지냈어요 해야 되는데 난 그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안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며칠 안 갔는데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데 어느 순간 밥 먹다가 저희 목사님 링크 이제 하는 설교 들으면서 화를 다스리는 이제 그 말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문자였어요. 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문자 답장한 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네, 제가 이제 제일 바래 올 한 해 바래왔던 게 있어요. 가정 꾸리고 싶다고 저희 아이한테 네, 정말 이제 새로운 단단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아빠 이제 이게 해달라고 올 한 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동안에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냥 기도했어요. 차에서 혼자 정신환자처럼 하나님만 한 3, 40번 부르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께 막 딜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머리 안 좋아요. 내가 머리가 돌속 머리도 속도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방식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내가 좀 알아차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좀 내한테 그거를 답을 달라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난 도저히 알아 못 들어요. 나는 그거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난 돌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동안에 기적 보여주셨다가 한동안 저를 이렇게 강야로 내모셨는데 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넣으려고 붙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발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제발 좀 와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철없이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도 또 진짜로 내가 내 방식대로 정말 이렇게 해달라니까 정말 그거 다 보고 계셔서 진짜 다가왔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또 하나님 안 놓고 떠나지 않고 이런 식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 조금 믿음이 살짝 왔다리 갔다리 솔직히 해야 사람인지라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은 절대 놓치는 않고 항상 그 안에서 제가 뭘 하던 이렇게 진짜 아이하고도 집에서 뭘 하던 지금 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삼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빠 하트 다섯 개 막 이러면서 지금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그동안에 내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늘 항상 옆에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뭐 판단하고 지적질을 한다기보다 그냥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시고 누구나 언제나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인간인지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저를 보시고 저런 에미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 하고 그냥 하나님 끝만 이제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맨 처음부터 저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처음에도 했었고 어느 순간 고개 탁 이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도 다시 내 초심을 잃지 말자 해가지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이제 찬양 제가 가수는 안 해요. 됐다 노래 못해요. 근데 그냥 한번 이제 하려고 용기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고 제가 찬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거 재청이가 아, 제가 네, 재청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 네, 서시면 제가 원래 단원들 보고 예시는 다 끝나야 된다, 아 있습니다. 네,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간증을 15분씩 준비시켰는데 40분씩 해제끼네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음악적 재능은 없어요. 본인이 자꾸 저한테 자기 없다고 막 그러죠.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아는데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알고 있는데 오늘 더더욱 알게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능해서 의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우리는 부족한 게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죄가 아니고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족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정말 천재적인 에미나이더 아니면 너무 찬양을 이따위로 하는데도 그렇게 찬양을 좋아해요. 본인은 이 친구 차에 타잖아요.
아우 부끄러워 죽겠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할 때는 난리 나요. 하나님은 무척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찬양 잘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에 세워주시고 4시 10분까지 이렇게 앉혀놓는데도 한 분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두 곡 준비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두 곡 일 없습니까? 예, 어머 세상에 이거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예, 그러면 은혜 성경인 목사님의 은혜 은혜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한 가지냐면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이래 감사한데 이유는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삶이 기적임을 당연한 게 아니고 선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 찬양 부를 때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감사가 얼마인지 이렇게 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天。
네, 어렵게 재청을 받았는데요. 재청 앵콜 맞습니까? 네, 앵콜. 네, 여러분 오늘 다짐하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한 번만 손 좀 들어보시라요. 안 드시면 아웃이 탄강합니다. 네, 어머! 어머 주여!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여회에서 떡이 나오는 것도 맞고요. 목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남북한, 북한에서 주님 없는 곳에서 살고요. 주님 있는데 주님 떠나서도 살아봤고요. 주님 믿으면 청산하는 북한에서도 살아봤어요.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누린 복, 여러분들도 복 받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싫으면 전도 안 해요. 힘든데 전도 왜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주님 믿고 저희와 손잡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우리 민족이 복음 전도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라나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알려드리겠습니다.